저 교수님 강의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강의하십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하실 분은요. 책임근제 자동차 대물실무를 담당해 주실 김광준 교수님 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제보다 풀렸죠? 예, 제가 우리 학원 기억하는 거는요. 학원 설명회만 오면은 날씨가 되게 추워요. 네, 특히 여기 가산으로 옮긴 다음에 더 추워졌어요. 한번 제가 여기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수험생으로 한번 몇 번 와봤거든요. 되게 추운 기억밖에 안 나요. 특히나 막 앞에서부터 걸어오는데 뭐 이렇게 거리가 멀어. 네. 안내장에는 짧죠. 근데 실제 걸어오면 되게 멀어요. 네, 특히 오시는 시간대 퇴근하시는 분들하고 어깨가 마주치면 많이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오신 만큼 조금 그래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요. 신체 손상은 지금 책임근제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기 차량 손해 상사는 대물 이론과 실무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보통 차량이 좀 적으니까요. 신체 책임근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위의 법. 우리 뭐 자동차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셨기 좀 법 관련된 부분인데요. 학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좀 특이한 양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공대생. 학부에서 공대 기영학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 경영학 하고 지금 금융보험학 이제 박사 수료하고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예. 그러면 뭐 공돌이가 속칭. 예. 공돌이가 무슨 법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듯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실무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할 정도의 어떤 쌓이는 내공 예, 그걸 여러분한테 전파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회계학 아시는 분 아니면 차변 대변 있잖아요. 회계에 예, 차대변도 모르고 대학원 갔어요. 그런데 또 회계학 있는 재무선사 취득을 했고요. 예,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공부한 그런 케이스니까 한번 책임근제 과목 같은 경우 내가 법을 모른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법대 안 나왔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시험에 필요한 정도 예, 불필요하게 깊게 해봤자 필요 없거든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시험 보는 것만큼만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할 거고 책임근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특히 계산기 사용 아직 현재까지 못하고 있어요. 예, 거의 근데 수준은 산수입니다. 산수. 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수학이라고 해요.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미적분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많은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각 핵심 어떤 유형별로 문제를 좀 쪼개서 준비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약술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물어봐요. 제가 특별하게 약술 준비 잘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왜 안 해드리냐면 이유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계산 문제에 잘 응용되지 않는 또는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약술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좀 강의를 하거든요. 네. 왜? 책임근제 100점 맞는다고 해서 합격하면 어떻게든 더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다른 과목들도 다 명가락 해야 되니까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손해상사 합격한 이후에 뭐 실무 수습이나 또는 이제 회사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어떤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것까지는 제한되어 있는 시간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니까요. 강의는 뭐 1, 2월 달에 기본 강의 다시 시작을 하고요. 좀 쉬었다가 1차 끝나고 5, 6월 달에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후에 7월 달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과정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필요한 과정들 들으시면 돼요. 예, 내가 다 필요하다 다 들으시면 되고 나에게는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위주로 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계산 책임근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차량 손해상사 이제 대물 얘기를 좀 드릴게요. 차량 손해상사가 지금 약 100여 명 정도 뽑거든요. 예정 인원이. 네, 내년 어떻게 될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애석하게도 지금 실무자분들이 거의 80%에서 85%가 붙어요. 즉 거의 한 90명 가까이 예, 80명 후반대가 다 실무자입니다. 보험회사 실무자. 나머지 10여 분 정도 한 10분에서 15분은 예,
지금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대부분 우리 학원 출신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데 꼭 실무자 중에서도 우리 강의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하시는 분은 취득하시는 분 괜찮아요. 학생들은 차량 분사 우리랑 같이 공부해서 그 취득한 친구들 중에 취업 못한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입사하고 대부분 그해 12월이 가기 전에 대부분 다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업 목적으로는 좋은데 단지 좀 나이가 좀 많으시면 힘들고요. 예, 연령대가 조금 젊은 편이에요. 신체보다는. 그래서 괜찮은 부분인데 이것도 자동차 보험이랑 우리 대인하고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대인하고는 다릅니다. 예, 대인 선생님들 얘기하시겠지만 대인 같은 경우는 자백법상 운행자 책임만 갖고도 몇 달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분이 안 오시면 문제를 못 풀어. 하지만 우린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 대신에 좀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구조도 마찬가지고 오늘 구조 선생님이 못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론과 실무도 외울 게 많고 구조도 외울 게 많고 그리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놈의 시험이 이렇게 평균이 높아. 아니, 커튼이 높아. 예, 차량은 계속 지금 50점 중반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예, 대체적으로 보면 합격생들을 만나보면은 구조가 60점 이상씩 나와요. 합격생들은요. 이론과 실무는 명가락부터 시작해서 한 50점 맞으면 합격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앞에 있는 이 강사 본인이 가르친 과목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냐. 예. 전체가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전체가. 이론과 실무는 합격생들 보면은 다 떨어집니다. 점수가. 왜?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오면 채점을 타이트하게 합니다. 채점을요. 그래도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우리 머리 따기라고 하죠. 예.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영상 그 PPT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정비 쪽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책 보고 그림 보고 하면은 많이 어색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다 사진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작동하는 원리나 이런 걸 다 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자동차를 모른다 해서 겁내할 건 아니에요. 겁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학원의 모 강사님 집에 계신 분께서 신체를 취득하시고 작년에 차량 올해 차량을 취득하셨대요. 우리 강의 1년 딱 오프라인 그 온라인으로 듣고 그분도 자동차를 전공하신 분 아닙니다. 그만큼 반복학습 통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요. 한번 믿고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과목 그 설명했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학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다른 여러 선생님들 다 이렇게 답변 드릴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